방송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나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운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2일에 가와사키 시민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카토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관관공관 및 납치 문제 담당 대신 카토 카츠노부입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가와사키 시민 모임의 개최에 있어서 한마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최에 있어 애써주신 가와사키와 나팔꽃의 모임 그리고 가와사키 인권 계몽 활동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모임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평소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와사키 씨는 방금 인사를 마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